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오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 하나 둘 있는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수찾기 또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박수찾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꽃은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거듭 설명드립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주문 받습니다. 이제 제가 알보 몬스테리아 아쉬움으로 저번에 며칠 전에 인사를 드렸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남아 있습니다. 알보 몬스테리아 이렇게 두개 남아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알보 몬스테리아 이 아이들 5,000원씩이라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부티 엘로우 플로리다 이 아이들도 부티인데요. 얘들도 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5,000원. 알보 몬스테리아 5,000원.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 부티. 엘로우 플로리다 부티입니다. 일반 플로리다 부티가 아니랍니다. 5,000원. 그리고 이 아이 구페아. 구페아가 이렇게 정말 잡아지기는 정말 정말 어려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이, 농원 사장님이 이렇게 예쁘게 잡으셨을까요? 이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그냥 짐작으로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겹 아스타 공작, 겹 아스타 공작, 은은한 핑크색이 도는 겹 아스타 공작 있습니다. 그리고 오, 이 아이들 신품 이렇게 되어 있는 패티코티 시클라멘 신품들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핑크브리치 이 아이들 핑크브리치 제가 할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관리부실로 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은 나지요. 꽃님들 너무도 잘 아시죠? 얘들은 입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7,000원. 그리고 만다빌라. 만다빌라 대에 이렇게 있는데요. 만다빌라 대에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만다빌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15,000원이지요. 이렇게 또 가보시면 영국 앙실 장미 그리고 또 이렇게 영국 앙실 장미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영국 앙실 장미 페리 잉클 뭐냐. 그리고 이 꽃님들 이 아이들 계속 59,000원에 판매했던 아이들인데요. 배송 중에 여기가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안전 할인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대 이런 애는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세척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방실방실 크겠죠. 저희가 판매 안 되면 저희가 얘는 키우렵니다. 그리고 숙부쟁이 장미 베고니아 등등 오늘도 예쁜 꽃들 있고요. 말발더리는 또 내년에 아주 예쁘게 꼭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펜 자스민 이 아이들 아주 꽃이 또 삼색으로 변하는 블루펜 자스민 하이트는 겹 투명국이랍니다. 하이트는 겹 투명국이고요. 이 아이는 빨강은 아니 빨강이라 해야 될까 핑크라 해야 될까 얘는 겹은 아닙니다. 겹 투명국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바닐라 수국 내년에 아주 아주 풍성하게 보실 분들 그리고 무늬 플레아 이 아이들 무늬 플레아입니다. 무늬 플레아 이렇게 다 모두 다 예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아이들 무늬 플레아도 할인 들어갔습니다. 꽃님들 지금부터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말리향, 천리향보다 향기가 더 좋다는 무늬 말리향. 이 아이들
무늬말량이랍니다. 봄에는 이 아이들 2만 5천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무늬가 있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종횟수로 아주 좋은, 그리고 울동되는 무늬말량이랍니다. 무늬말량 향기는 매우 좋죠. 마당에서 이렇게 입장이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예쁜 무늬말량 18,000원이랍니다. 무늬말량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배풍둥, 이렇게 마당 정원에서 이 아이들 배풍둥, 얘들은 배풍둥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해서 좋고요. 우리 꽃님들이 또 얘들은 아주 키우기 쉬워서 또 좋아하시기도 하지요. 배풍둥 이 아이들 2개 5,000원이랍니다. 2개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스토케시아 이 아이들 3개 있습니다. 3개 있어서 스토케시아 2개 만원이랍니다. 2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는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아우, 향기 좋아요. 체리세이즈 이 아이들 이런 분인데요. 이 아이들 또 지금 심으셔서 내년에 풍성하니 보실 분들, 체리세이즈 이렇게 2개 만원이랍니다. 체리세이즈 2개 만원. 그리고 크로크마입니다. 크로크마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들은 가족도 잘 늘어난답니다. 크로크마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크로크마 18,000원입니다. 안시리움입니다. 안시리움 오늘 4개 남았는데요. 안시리움 오늘 이 아이들 할인하겠습니다. 안시리움 오늘 이 아이들 안시리움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좋습니다. 분 아주 좋은 분 안시리움 아주 명절 선물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시리움 이 아이 18,000원인데요. 오늘 14,000원 하겠습니다. 안시리움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구절초입니다. 핑크색 이렇게 꽃이 피는 핑크 구절초. 이 아이들 핑크 구절초. 얘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블루 버튼이랍니다. 블루 버튼. 마당 정원에서 아주 키가 크지 않고 봄부터 시작해서 아주 겨울까지 블루로 이렇게 있는 곱슬곱슬 곱슬머리 블루 버튼 4,000원입니다. 그리고 간엽식물, 야, 이렇게 생긴, 아우, 저는 얘가 참 이쁜 것 같아요. 간엽식물, 식물의 앙이라고 불린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태도 들어가 있어서 예쁘기도 하지만 잘 크지 않아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다음에 어떤 잎이 나올까? 근데 저희 집에 와서 금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식물, 코르들레나 8,000원이랍니다. 코르들레나, 그리고 파키라, 이렇게 이 아이도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멋스럽기도 하지요. 애목대 파키라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버킨, 이렇게 되어 있는 버킨, 이 아이들 버킨 7,000원이랍니다. 버킨 7,000원이랍니다. 얘도 12,000원 이상 가는 아이죠. 벵갈나무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벵갈나무 아주 좋습니다. 벵갈나무. 뒤쪽까지도 아주 예쁜, 뒤태까지도 예쁜 벵갈나무랍니다. 벵갈나무 19,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만원인데요. 얘들 칼란디움, 신품 칼란디움이랍니다. 이렇게 입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색이 핑크로 물들어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칼란디움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 꽃님들이 좋아하는 푸른펜 자스민. 푸른펜 자스민이랍니다. 푸른펜 자스민은 세 가지로 변하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얘들은 꽃이 잘 올라오고, 어우, 향기 너무 좋아요. 어우, 향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푸른펜 자스민 이 아이들 18,000원 이상 가는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누비고무나무, 이렇게 누비고무나무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비고무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율마입니다. 율마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마 15,000원이랍니다.
백설공주랍니다. 백설공주 이렇게 두개 입고 되었는데요. 이 아이들 백설공주 이렇게 딱두개 입고 되었답니다. 백설공주 이 아이들도 18,000원 이상 가는 아이 15,000원이랍니다. 백설공주 두 개밖에 없습니다. 꽃은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당도 높고 맛도 좋은 미니 감귤이랍니다. 감귤 이렇게 아우 이렇게 정말 다글다글 많이도 달렸어요 얘들아. 미니 감귤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베란다에서 보실 수 있는 미니 감귤 이 아이들 25,000원이랍니다. 미니 감귤 이 아이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 에대로 되어 있답니다. 모두 다 에대로 되어 이렇게 에대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아주 예쁘게 수영도 잡아져 있습니다. 무늬 필레야 16,000원이랍니다. 무늬 필레야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은 최소 3만 원 이상부터 주문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닐라 애목 바닐라 수국 풍성한 내년의 바닐라 수국 두개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풍성한 바닐라 수국 두개만 원.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있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천연 설탕 스테비아 제가 늘 설명드렸던 꼭 추천하고 싶고 권장하고 싶은 천연 설탕 스테비아 저희가 너무 키가 커서 잘랐습니다. 천연 설탕 스테비아 두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 이렇게 겹으로 꼽히는 약간의 미향은 있네요. 그렇게 향기는 약간의 미향이 있고 얘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추명구 이 아이들 가을꽃 추명구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는 유리온포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이 심으신 분들이 아주 만족하는 종원에 니아트리스 굉장히 꽃이 몇달 가지요. 이 아이들 굉장히 꽃이 오래가는 니아트리스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얘 하이트 배롱나무 하이트 약간 핑크 배롱나무 이렇게 있고요. 하이트 핑크 배롱나무 그리고 자엽이고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이렇게 꽃이 피는 다이너마트 자엽색에 이렇게 꽃이 피는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 꽃인 가격은 조금 다르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배롱 14,000원, 자엽 배롱 16,000원 이렇게 자엽색으로 피는 자엽에서 올라온 꽃 이렇게 피는 아이 칸나 25,000원 정도 가는 아이 15,000원 그리고 이래 그린에서 올라오는 칸나는 아우 얘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노란 약간 노란색 오렌지색 핑 약간 빨간 톤이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요. 꽃은 얘가 더 예쁩니다. 입장은 얘가 더 예쁘죠. 근데 꽃은 얘가 더 올등이 예쁘답니다. 그린 칸나 15,000원. 그리고 이 아이 자엽 칸나 15,000원. 그리고 대 아메리칸 블루 꽃들에게 많이 피는 대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 17,000원이랍니다. 대 아메리칸 블루 17,000원입니다. 향기 좋습니다. 영국 앙실 장미들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영국 앙실 장미 12,000원, 22,000원 정도 하는 아주 향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는 페리 잉클 베고니아 4,000원이랍니다. 페리 잉클 베고니아 4,000원. 항호접 이렇게 꽃이 피는 항호접 이 아이들 이렇게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렸습니다. 항호접 이 아이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꽃댕강 이 아이 59,000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여기가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척은 또 나와서 예쁘게 키우실 분들 목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목대는 그대로 있는 아이들 4만 5천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숙부쟁이, 청아숙부쟁이 이 아이들 4천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이 아이들 장미 베고니아 8천 원이라 합니다. 장미 베고니아 8천 원입니다. 좋아요. 아우 마라고나데스 너무 좋습니다. 마라고나데스 이 아이들 아주 좋은 마라고나데스 얘 14,000원인데 아니 마고야나 마라고나데스가 아니라 마고야나입니다. 마고야나 이 아이들 11,000원이라 합니다. 마고야나입니다. 그리고 얘 꽃 잘 피는 염자 무늬꽃 잘 피는 염자 7,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말발돌이 얘들 두 개 10,000원인데 하이트 말발돌이랍니다. 하이트 말발돌이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내년에는 12,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자귀나무 아우 너무 예쁘죠 꽃님들 너무 예뻐요. 얘들 다 지금 꽃송이들입니다. 자귀나무랍니다. 자귀나무 입장도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자기나무 정말 사랑스러워요. 자기나무 얼동되는 아이들 24,000원이라 합니다. 아우 봐보세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고사리 이렇게 무늬가 모두 다 들어가 있고 무늬가 뚜렷하니 이렇게 아주아주 잘 들어가 있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이 아이들 두 개밖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고사리 푸테리스 고사리 12,000원이라 합니다. 푸테리스 고사리 12,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알보 몬스테리아 얘들 신염 나올 거랍니다. 알보 몬스테리아 랜덤입니다. 두 개 한 분이 두 개 하셨을 때 10,000원 하나는 5,000원이라 합니다. 옐로우 플로리다 부티 이 아이들도 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 5,000원이라 합니다. 구페야 아우 저는 구페야가 너무 예뻐요. 구페야 이 아이 1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공자 약간 핑크빛이 도는 공작 아스타 이 아이 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패티코트 이렇게 베고니아 수줍은드 모두 꽃갈 모자 쓰고 있는 아이들 배트 얘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5개월 정도 5개월 이상 꽃을 보실 수 있죠. 9,000원이라 합니다. 연양제 정말로 많이 주셔서 꽃 정말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 3월까지도 보실 분들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개월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핑크 브릿지 22,000원인데요 17,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다빌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만다빌라 이 아이들 15,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반파스그라스랍니다. 반파스그라스 대중소가 있는데요. 반파스그라스 얘들 대중소 키가 가장 큰 애가 대랍니다. 대는 3m 이상, 중은 2m 이상, 송은 1m 이상 각각 2개씩 12,000원씩이라 합니다. 펜타스입니다. 펜타스 꽃 계속 피고지고 가는 펜타스 2개에 5,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꽃피는 노즈마리 얘들도 내년에는 10,000원 이상 가지요. 꽃피는 노즈마리 애목대로 이렇게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꽃피는 노즈마리 6,000원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덴드롱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밑에 이렇게 저희 그 야생화 그라스 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 약 7년 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와인 지금 햇빛이 안 떼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안개가 많이 쬐습니다. 와인색 그라스 예 레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부터 9월까지 개화를 하고요. 키는 80에서 90cm 된답니다. 그리고 열애살이 풀이고요. 얘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키가
80에서 90 그랬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7년 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랍니다. 7년 전에 심어놓은 이 아이들 꽃은 여기서 아임색으로 해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보통 5월, 6월, 7월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 여기 잎보다 이 정도의 더 높이로 약간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로 이렇게 필 때 이렇게 보이시면 와인 레드버튼이랍니다. 아주 귀엽고 아주 체리색이 나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 오늘 얘들 분 떠서 판매합니다. 3개에 무려 3개에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분 한 분당 2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밭대기 말 그대로 그라스 밭대기 오늘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그라스 밭대기 판매하는 날 이 아이들 이렇게 된 레드버튼, 레드버튼 와인색 체리, 약간 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얘는 개화가 2년 이후부터 개화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 심어져 있는지 약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 뜨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9월 20일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오늘 아주 많이 합니다. 레드버튼 3개 2만원, 핑크물리 3개 2만원, 모우드리 3개 2만원,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 그리고 파니콤 3개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바랑 2개 2만원, 납작거리 2개 2만원, 서울 정향풀은 3만원이랍니다. 모두 9월 20일 이후에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예약이랍니다. 예약 이렇게 되어 있고 파니콤은 안 적어져 있는데 파니콤도 3개 2만원입니다. 분 뜬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분 뜨겠습니다. 얘를 분 뜹니다. 저희가 9월 20일 이후로 입금 순서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 떠서 얘들은 2년 이후부터 꽃이 피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애들이 다 꽃대랍니다. 얘들이 아인색으로 피었던 꽃대들, 그리고 얘는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만이 꽃이 탐스럽고 많이 핀답니다. 얘들은 양분이 많아. 이렇게 분을 떠서요. 지금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떠서 9월 20일 이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 아이는 저희가 가장 먼저 주문하신 분에게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아이를 다른 꽃하고 주문하실 경우 얘는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역시나 애기 해바라기도 분 떠서 판매할 거랍니다. 꽃이 정말로 많이 피고 층층이 모두 꽃이 피는 다 이런데 모두 다 꽃이 핀답니다.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로 꽃 많이 피는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판매합니다. 분 떠서 판매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된 아이들 아주 내년에 꽃 정말로 많이 필 애들 3개 이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2개입니다. 얘는 2개 애기 해바라기 2만원이랍니다. 9월 20일 예약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 9월 20일 얘는 애기 해바라기는 2만원이랍니다. 애기 해바라기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보내드릴 핑크물리입니다. 핑크물리 이 아이들 3개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약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핑크 물리 이제 해가 뜨니까 아주 선명하니 예쁘게 나오네. 얘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 아이들 핑크 물리 저희 산청로 이대로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저희 핑크 물리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분 떠서
잡혀지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숱이, 아우 숱이 잡혀지도 잡혀지도 안 할 정도로 많은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세 개 잡혀지도 안 해요. 뒤쪽이가 세 개. 이 아이들도 2만 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키가 너무 커서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리는데 잡혀지지도 않을 정도 이 아이들 세 개. 이 아이들 2만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우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우들이 너무나 이 아이는 환상적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 제가 찍은 다 사진입니다. 저 아주 깜놀했습니다. 이 아이들 모우들이가 아주 아침 이슬 먹은 모우들이가 아주 이렇게 방실방실 하는데요. 아주 그냥 그 이 언덕으로 올라오면 편히 앉을 정도로 멋진 모우들이. 이 아이들도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우들이들 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어났다가 하얀 눈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우들이. 이 아이들은 10월달에 꼭 피고요. 열애살이고요. 개화는 8월, 9월, 10월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제 8월부터 한 개씩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키는 60, 80이 납니다. 열애살이 풀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3개 모우들이 3개 분떠서 2만원이라 합니다. 3개 분떠서 2만원입니다. 털수염 풀인데요. 털수염 풀에 큰 털수염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파 27합니다. 키가 이렇게 크는데요. 춤추는 학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아이, 이 아이들도 분떠서 판매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얘들은 5월, 6월, 7월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고요. 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3개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이라 합니다. 스피파 이치 아주 춤추는 학 같은 아이 얘들도 모두 다 올동 제일 잘 되는 아이 얘들은 봄에서 여름 사이로 꽃이 피고 키가 좀 크답니다. 스피파 이치 2만원 예약 받습니다. 아인 체리 레드버튼 이 아이 정말로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이 모두 다 오늘 밭대기 이 다음에는 파니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떠서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 약간의 구리 황금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인데요. 아주 그 약간은 벼 씨앗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아주 멋스러운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이 아이들도 아주 오래된 파니콤인데요. 이 아이들 파니콤이 하나에 2만 5천 원 이상 가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된 아이들 파니콤 이 아이들도 3개, 멋있어요.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모두 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얘들은 씨앗이 이렇게 다글다글 달려있는 약간 구리 황금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황금빛이 나면서 짝이는 파니콤 3개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파니콤 저희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오늘은 모두 밭대기 그라스 야생아들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얘들 계속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게 서울 정향풀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는 한 6만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얘는 6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두 다 조금만 있으면 얘들 다 물들어간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서울 정향풀 그리고 아주 봄에는 블루 별꽃이 피는 아이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들 아주 한들한들하니 아주 멋있는 서울 정향풀 6만원 정도 가는 아이 3만원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3만원이랍니다. 얘들은 서울 정향풀 우리 꽃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야생아입니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답니다. 모두 다 물을 드셨을 때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산에 트렌드 모든 꽃이 아주 우리 강산에 아주 많이 있지만 반파스그라스 네 종류가 있죠. 우리 강산에 네 종류가 아니라 많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아이들만 네 종류랍니다. 이 아이들 대중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개아주 대 3m 이상 키가 중 2m 이상
소 1m 이상 이 아이들 아주 아주 깃털이 너무나 돋보이는 돋보이고 봐보세요 꽃님들 정원에 이 아이들 있으면 정말로 멋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내년에 개아주 2개 12,000원이랍니다. 핑크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핑크 팜파스 그라스 내년에 우리 꽃님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많이 팜파스 그라스 심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커서 분을 떠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아주 카페 펜션으로 얘들은 가야지. 너무 커서 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5, 6년 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난장이 팜파스 그라스. 난장이 팜파스 그라스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꽃대가 잎보다 꽃이 더 많아 보이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아주 오래됐지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도 예약받고 있습니다.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는 바로 보내드리는 방법과 두 가지랍니다. 내년 3월에 원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방법과 얘는 20만원 정도 가는데요. 10만원이랍니다. 오늘 판매하는데 키가 무려 화이트 물리보다도 키가 더 작은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사람 허리 정도나 밖에 안 오고요. 어떤 정원이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난쟁이 팜파스 그라스 얘를 판매해 드린 게 아니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아이들은 화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하는 납작보리랍니다. 납작보리도 밭대기 판매합니다. 밭대기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납작보리 아주 이 아이들도 심어놓은 지 오래됐답니다.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 들어갑니다. 납작보리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하죠. 납작보리 얘들도 올동 매우 잘 되는 아이들 납작보리 이 아이들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기존에 주문해 주신 분들 두 개 2만원에 하겠습니다. 납작머리 두 개 2만원, 서울 정향풀 3만원, 애기의 바라기 두 개 2만원. 저희들이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드릴 때는 키가 커서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등분해서 지금 심으셨다가 내년 3월에 해서 3등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3개의 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로 멋스러운 이 아이 밥티시아입니다. 밥티시아는 거의 작품처럼 정원에서 정말 키우고 얘는 밥티시아는 아주 거의 꽃님들이 만족하는 야생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처럼 다리 긴 새 다리처럼 이렇게 키우실 밥티시아 이 아이들 지금 얘들 10만원, 8, 9, 10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봄에는 이렇게 청블루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아이들 완전 오래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완전 오래된 아이들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혼자 영상 찍을던 좀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길어진답니다.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주 꽃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 아이 몇 개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10만원인데요. 이 아이들 5만원이라 합니다. 밥티시아 5만원 납작보리 얘가 납작보리죠. 납작보리는 2개 2만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